느낌 바람과 함께 봄 향기도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 삶의 활력도 넘치시기 바라고요. 3월 넷째 주 만나 스토리입니다. M스포츠와 함께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함께 운동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M스포츠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유소년 축구 회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1층 로비 부스입니다. 해외 선교부에서는 전문인 선교학교 PMS 2015를 개설합니다. 지식적인 교육 강의를 벗어나 주제 강의 이후 선택 강의와 멘토링 시간으로 5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층 로비 부스로 문의해 주세요. 여름 사역의 꽃은 뭐니뭐니 해도 해외 단기 선교겠죠? 해외 선교부는 2015년 단기 선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선교 국가는 태국과 볼리비아, 그리고 중국과 케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층 로비 부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사역부에서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 중보기도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은 제19기 단기 중보기도학교에 신청해 주시고 멘토와 함께 5주간 기도의 기초를 배우기 원하시는 여성분은 사랑의 기도학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층 로비부스에서 신청해 주세요. 나무공동체에서는 오늘 4월 5일 부활주일에 2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등록 후 1년 이상 출석 성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3월 26일 수요일까지 동산지기 또는 담당 동산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션 마이블루! 만나교회 청소년 공동체 마이블루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엠비전을 준비합니다. 첫 시작으로 청소년 학부모님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만나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마이블루의 건강한 성장을 준비하는 설문조사에 꼭 참여해 주세요. 2층 로비부스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 교회 주변은 불법 주차 차량으로 매우 혼잡합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히 접수돼 주차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사선교다리 위와 커브길 주차, 그리고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주차는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주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교회 지하 주차장은 장애인과 노약자에게 양보해 주시고 성남시청 주차 후 셔틀버스를 이용해 보세요. 올바른 주차부터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보를 통해 자세한 내용도 확인해 주시고 계속되는 액션 플랜 나눔과 선교의 말씀 함께 하세요.